네, 지금 시장 상황은 하방세인데 LG 플러스 SK텔레콤 KT는 그래도 소폭에 특히 LG가 좀 강한 느낌, 지금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주 선정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좀 시장이 불안정할 때에는 경기 방어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오르곤 해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바로 당장 내일 시장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확 좋아진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 때에는 네.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통신주도 한번 넣어두고 매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차기 등극 테마로 이제 통신주를 선정을 해봤고요. 네. 또 한 가지 그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신주 하면 정말 만년 저평가라는 그런 오명을 안고 있어요. 정말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고정된 타깃층을 놓고 분기마다 이제 매출을 내고 있는데 그 매출이나 실적이 작지가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기대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뛰어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실적을 내놨을 경우에는 굉장히 혹독한 그렇죠. 평가를 받기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통신주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네. ESG에 대해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 ESG 경영으로의 탈바꿈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맨날 재미없었고 맨날 익숙했던 사업군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색다른 사업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투자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약간은 예전과는 다른 시각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통신주를 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적기이지 않을까라는 네, 네.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새 뭐 종목들 있는데요. 가장 선호하시는 종목도 좀 들어보고요. 좀 전반적인 흐름도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보면은 SK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네. 개편이 또 네.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쉽게 접근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KT와 LG와 어떤 기업이 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LG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지배구조 개편 작업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네. LG U+가 상대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폭은 더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LG U+를 선택을 해봤어요. 네. 바닥권에서 지금 전진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LG U+ 하면 넷플릭스를 도입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 국내에서는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좀 서비스가 빨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스마트홈 매출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도 5,29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네. 매출액 기준으로요. 고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 대표가 나와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런 보도를 밝힌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통신 사업에서 벗어나서 B2B 분야에서 새 먹거리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 비통신 사업에서의 뭔가 좀 신 비즈니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시중에 발표나 보도가 된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이 더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아직 발표를 안 했다면 앞으로 기다리면 뭔가 먹거리를 꺼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접근을 해보자라는 게 제 네. 생각이고요. 매매 전략 어떻게 할까요? 네. 네, 지금 현재 13,500원권에서 움직입니다만 13,000원에서 13,600원 사이 이 밴드 내에서 한번 차분하게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60일선 부근으로 잡을게요. 지금 한 12,400원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 가격선으로 잡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직전 고점 부근 15,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태반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란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